지난 2017년 미국 오하이오 주의 중심가에서 도시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모여서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놀이기구죠. 공중에서 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놀이기구가 등장하고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도 또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놀이기구의 좌석 일부가 위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결국 8명이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고 축제는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측은 행사 전에 서너 번이나 이 놀이기구를 테스트해 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의아해 하면서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달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놀이기구를 조이고 있는 나사가 부식이 돼서 녹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을 때 놀이기구는 돌아가지만 나사가 녹이 슬어서 점점점 이 나사가 풀리고 부식되어 가고 있는 걸못본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계를 들여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기념물을 세우거나 아니면 좋은 건물을 짓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녹슬지 않도록 잘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그래서 녹이 슬기 시작하면 그 좋은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거나, 아니, 우리에게 엄청난 흉기가 될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시면 매일같이 총기 손질을 합니다. 매일 닦고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그걸 막 닦고, 왜 그래요? 녹슬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농사철이 아닌 겨울철에도 농기계 굴을 관리하는 것은 같은 이론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 받고 소유했을지라도 그 좋은 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놔두면, 그래서 그것이 녹슬고 쓸모 없어지면 우리가 받은 선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땅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그 은혜를 잠깐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그냥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방치해두고 한번 받은 은혜에 만족해서 그냥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이 결국 내 영혼이 녹이 슬게 돼요. 그리고 그 녹슨 것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인생과 가정에게 엄청난 고통을 줘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받은 축복을 그냥 방치해 두었을 때그 녹슬기 시작한 그 모습이 얼마나 그와 가정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은 주전 4000년 전부터 농업, 목축업, 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당시 최고의 대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곳에서 어렵게 땅을 구입하고 터를 잡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삶을 행복하게 꾸려나가고 있던 어느 날, 성경에는 정확하게 세겜에 머문 지 몇 년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성서학자들은 한 10년 정도를 추산합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한 10년 정도를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야곱의 가정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이 레아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 막내 딸이 있어요. 이름이 디나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막내 딸 디나를 아주 엄하게 키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험한 거예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다운타운 한복판에 가면 굉장히 사치스럽고 향락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갔다가 아이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엄마는 늘 딸아이를 그런 곳에 가지 못하도록 늘 아이를 감시해요.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그렇게 나가서 세상 문화를 접촉하다 보면 신앙을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엄마는 딸 간수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 디나가 모두가 겪는 사춘기를 겪는 거예요.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놀러가고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왜 엄마만 그러냐고.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내가 놀러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 나 놀러가고 싶다고. 그리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가 아빠 몰래, 그러면 아빠 오시기 전에, 오빠들 오기 전에 너 얼른 갔다가 일찍 들어와야 돼. 그리고 신신당부를 하고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정말 이 디나라는 딸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경하는 세겜의 도시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큰일이 일어나죠. 그 도시를 책임지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그 추장의, 족장의 아들이죠. 족장. 족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도시 이름이 세겜인데 그 족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도시 이름하고 같은 이름을 줘요. 아들 이름을. 그만큼 능력이 있고 이 땅을 앞으로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아들이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디나를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자기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욕을 보인 뒤에 집에 가둬버립니다. 집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철없는 아들이 가서, 아버지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결혼하면 잘할 테니까 나 저 디나라는 저 여자 너무 좋은데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그 세겜의 도시에 있는 여자들 다 놔두고 어디서 온 낯선 여자 하나를 놓고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상황이 이상하게 번져지니까 차라리 결혼을 시키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데리고 야곱의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이 야곱의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 야곱의 집은 난리가 난 거예요. 간밤에 디나가 안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들어온다고 한 딸이 도시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주 하룻밤을 꼬박 걱정하고 세우는데, 다음날 아침
하몰이 아들 세겜과 함께 와서 지난 간밤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 레아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고 이 이야기를 밖에서 몰래 듣던 종들이, 양을 치고 있던 디나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거기 쫓아가가지고 지금 집안에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디나의 오빠들, 대략 나이가 25, 6, 뭐 그렇게 연년생들 정도 되는 그 오빠들이, 혈기왕성한 이 오빠들이 자기 동생이 추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완전히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미 아버지 야곱과 그 하몰이라는 족장이 대화를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왕 이렇게 된 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우리 두 아이를 결혼시킵시다. 내가 돈도 얼마든지 보상해 줄 수 있고 필요하면 땅도 줄 수 있고 이곳에서 정착하는데 내가 심이 되어 줄 테니 그냥 대개 따님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혈기가 왕성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100번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에 이 아들들이 막 분노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 분노하게 된 게 뭐냐, 아버지 야곱의 태도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들었으나 잠잠하였고. 아니, 우리 집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이거 항의를 하든지 혼을 내든지 아니면 뭐 따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그 하몰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아무런 말을 안 했을까요? 상대가 워낙 거물이거든요. 자기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지역의 족장인 하몰이 만약에 자기를 원하지 않으면 여기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모아온 재산도 의미가 없고 자녀들이 여기서 털을 잡고 사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하몰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젊은 아들들은 아버지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밀쳐내요. 아버지 저리 가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아버지 대신 자기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협상을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조건을 하나 내거는데 어떤 조건을 내거느냐, 15절 16절에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죠. 우리는 믿는 집안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증거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데 우리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 집안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결혼을 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집안하고는 결혼시킬 수 없다. 너희들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집안은 물론이고 너희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증표인 할례를 받게 하면 우리가 혼인을 시킬 것을 생각해 보겠다. 조건부 혼인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 하몰하고 세겜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어려운 일 아니에요. 까짓거 뭐 우리도 할례 받고 하나님을 믿는 증표를 이참에 다 가져서 뭐 결혼도 시키고 또 당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재산 이것도 다 그 세겜 땅에 머물게 하면 일석이조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결혼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죠.
자,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게 누굴까요? 이 등장인물 가운데 지금 가장 중심에서 밀려나는 인물 하나가 나오죠.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보세요. 지금 가정 분위기가 자기가 협상을 하는 대표예요.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지 저리 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밀쳐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 야곱이 외국의 하란에서부터 출발해 올 때 비록 그 엄마가 다 배다른 형제들이긴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영적인 권위에 자녀들은 그동안 다 순종을 했거든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존재 앞에서 자녀들은 그동안 질서 있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 비켜요. 아버지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아버지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해요. 소위 힘없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야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존경받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없는 이만 못한 존재,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로 전락하고 있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아들들이 불효자기 때문에 그렇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된 데는 더 깊은 문제가 야곱 자신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힘없는 아버지가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오늘 성경 1절이 제시를 해요. 아까 1절을 읽었는데 이걸 한국어로 읽으면,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거를 직역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렇게 왼쪽부터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저 히브리어가 바테체 디나 바트레아 아쉐루 얄다 레아 코브라는 말인데, 여기서 바트는 딸이라는 얘기고 얄다라는 게 이제 나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자, 여기서 노란 글씨에 있는 그 디나 바트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디나를 소개할 때 레아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떤 자녀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를 소개하잖아요. 김학중의 딸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엄마의 딸 이렇게 보통은 공식적으로 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디나를 누구 아버지의 자녀, 야곱의 자녀 이렇게 하지 않고 엄마 레아의 딸로 소개를 해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소개를 하는 예가 가끔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거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을 특수한 경우에는 엄마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여전히 있는데 이 디나를 레아의 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걸까? 이건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왜 야곱의 딸이라고 안 하고 디나의 딸이라고 하는 걸까? 이건 이미 성경에서 그 안에 많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이 디나라는 딸은 아버지로부터 딸로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야곱은 레아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사기 결혼해서 애를 낳았지만 그건 의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웠잖아요. 한때 잘 나갔죠. 그런데 이 잡스가 1985년도에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주주들에게. 왜 그러느냐? 직원들을 너무 편애했다는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성공에 도취해가지고 일하는 스타일이 자기가 마음에 들고 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막 그 칭찬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 주지만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스타일이 안 맞으면 막 이 사람들을 그 인격적으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예술가라고 천재라고 막 그렇게 호칭하는 반면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멍청이라고 부르고 식충이라고 부르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소위 멍청이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사기가 꺾이니까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볼 땐 자기 스타일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세계적인 인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만 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책임자였던 잡스가 지고 해고를 당하게 돼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잡스가 절치부심하고 애플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는 모든 직원을 공평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편애가 애플을 망쳤다면 공평한 사랑이 애플을 다시 일으켰다. 그 뒤부터 그가 내놓는 제품들이 히트를 치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편애하면 안 돼요. 내 기분에 따라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편을 가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애하지 않는 넓은 사랑. 그것이 우리 영혼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혼인 협상이 끝나고 세겐과 하몰은 다시 돌아가지요. 그리고 다 그 지역의 남자들을 불러놓고 설득하는 거야. 야, 좀 도와달라. 우리가 뭐, 할례를 받는다고 뭐 나쁠 거 있냐?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이나 저들의 힘도 다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때를 기다리느냐? 할례를 받고서 3일째가 됩니다. 이때가 제일 아플 때예요. 남자들은 잘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바로 그때 디나의 동복 오빠, 그러니까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오빠들 시몬과 레이가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세겜에 가가지고 하몰과 세겜은 물론이고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미 할례를 받아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는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쑥대밭이 된 그 도시에 다른 아들들이 들어가가지고 도시를 약탈하고
뺏어오고 여자들을 잡아오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와가지고 마치 전쟁의 영웅이 된 것처럼 아버지에게 큰소리칩니다. 아버지, 우리 가문을 무시하고 동생을 욕보인 이놈들 몇십 배 몇백 배로 복수했습니다. 잘했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디나와 그 아들들을 저주에 가까운 분노를 표현하죠. 야곱은 아들들이 그렇게 가서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제껴놓고 자기들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뭐 이런 얘기, 이거는요 여러분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배경은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는 여러분 어떤 게 복수냐면 내가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럼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대로 되돌려주는 게 복수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수십 배, 수백 배 갚아주는 걸 복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그런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은 그런 배경에서 복수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이걸 액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 그렇게 행하는 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이 당한 그 어려움에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수백 배 수천 배 복수한 이게 복수라니까요. 복수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잔인하게 상대를 만들어 주는 게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고 저쪽에 또 복수하면 더 큰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해야죠. 하나님 다 이게 제 잘못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믿음의 아버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도구인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살인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야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어린 딸 10대 도시에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고 돌아온 그 디나를 그래도 아버지로서 안아주고 괜찮냐 위로해주고 그를 치료해줘야죠. 그런데 딸이 겪는 고통, 어린아이가 당하는 아픔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앞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내가 금전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을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딸을 위로하지 못해요. 오히려 딸에게 분노하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으니 어떡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자식들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자신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욕을 퍼부니까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아버지와 아들들이 갈등의 골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가면 막내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다 이미 이 앞에서부터 아버지와의 갈등, 그 가정의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그대로 뒤에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4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얘기예요. 딸 디나가 당한 일도 비극이고 아들들이 복수하겠다고 도시에 가서 모든 사람을 죽인 것도 끔찍한 비극이고 결국 그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갈등이 생긴 것도 비극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믿음으로 잘 섰었던 야곱이 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 된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인 걸까?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지금 야곱이 어디 머물렀다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 가나안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3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네가 태어난 곳,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 거론했죠. 내가 너가 하란에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베델,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정해주셨어요.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베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세겜에 머물 게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왜 세겜에 머물어요? 이걸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도 가나안 아니냐, 이방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에 왔으면 됐지, 베델이나 세겜이나 가나안 아니냐.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태어난 곳 베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이면 됐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세겜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이방 땅도 아닌데 가나안 땅에 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스스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족하는 답이 아닌 내가 만족하는 답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야곱의 영혼을 녹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녹슬으니까 그의 가족들, 자식들이 점점점 함께 녹이 슬게 되고, 그래서 편애와 불신의 문제, 그리고 그 녹슨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이 이야기.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상황에서 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비하는 거 내 상황에서 이 정도면 됐지, 그거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형편에서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이것도 자기 합리화예요. 우리의 기준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많든 적든 만족하든 안 하든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합리화해서 아,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세겜이십니까? 아니면 베델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너무 만족해서 내 합리화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계에 머물며 내 영혼이 녹이 슬고 있다면 그 영혼의 녹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녹이 슬어서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그 녹슨 게 결국 여러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엄청난 어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나사 하나가 녹슬어서 빠지게 되면 그 녹을 제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녹슬기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변질되기 전에 잘해야 돼요. 세겜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베델에 이르는 신앙이 되십시오. 내 영혼은 안전할까? 녹슬어가고 있는 영혼은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며 그 녹을 제거하고 늘 손질하며 그 영혼에 때묻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